4차량이요? 아, 얘 계속 핸드폰으로 막 찍는 거야. 형 그거 뭘 찍냐고. 너 유튜브 한다고 통화를 이제 좀 끊고 싶은데 핑계를 항상 두고 있어야 돼. 이제 형 나 밥 먹으러 가야 돼. 저는 딱 성형이랑 딱 맞는 거 같아. 조용히 그냥. 저는 그 유튜브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. 울거리긴 한데 좋은 친구예요. 형 이재성 선수 만나봤어요? 대표팀에 소집됐을 때 만나보고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데 JTBC 프로그램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항상 소식은 잘 접하고 있고 서영재 선수도 있고 한국 선수 두 명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 뭐 즐겁게 잘 지내는지 아직 서영재 선수가 조금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알아보는 시간 뭐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하고 재밌게 편하게 딱딱하지 않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 중이지. 괜찮아요. 예. 양복이랑 그런 거 있습니다. 아, 예, 좋아요. 좋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야, 야. 알아듣는 거예요? 느낌으로 맨날 이렇게 알아요. 자철이 형이 독일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 자격이지 제일 잘하네. 제가 100%면 동원이 한 60%까지 따라왔어요. 원래는 한 진짜 10% 20%밖에 안 되는데 많이 따라왔어. 희찬이 있잖아. 4년 됐잖아. 걔도 좀 해요. 걔랑 동원이랑 비슷할걸? 그렇게 얘기하면 희찬이가 자존심 상하지. 자철이 형 그렇게 잘해 보이진 않던데. 야구 전에 하나 하고 갈까요? 일심동체 해볼게요. 영재랑 해라. 동시에 말하는 거죠. 아, 둘이 얼마나 진짜 일단 제가 우리가 한 3개월 같이 있었나? 자신 있어요. 자신 있어요. 5개씩 말할게요. 이재성 거 먼저 하겠습니다. 저부터 잘 생각해. 잘 생각해.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. 있는 그대로. 이재성의 신발 사이즈는 하나, 둘, 셋. 75. 오. 와,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떨린 게 네. 내가 운동화는 70 신고 축구화는 75를 신거든. 아, 네, 네. 어, 그래서 잘 말했어. 잘 말했어. 오, 어, 좋았어. 이재성이 투르크메니스탄전에 단 등번호는 하나, 둘, 셋. 10번. 오. 진짜 나 긴장하고 있어. 진짜 긴장하고 있어. 조금 이제 어려워져요. 이재성의 A매치 득점수는 하나, 둘, 셋. 8골. 27. 그거 밖에 못 넣어? 알았어, 알았어. 27골 넣고 다 끝낼게요. 이재성의 생일은 하나, 둘, 셋. 8월 10일. 8월 10일이었어? 틀렸어. 마지막 하나. 이재성이 가장 좋아하는 독일 음식은? 하나, 둘, 셋. 커리부스트. 아, 좋다, 좋다. 이렇게 세 개. 오, 이 정도면 야, 성공했다. 얘기 좀 해볼까요? 일단 생일을 틀려. 생일이 8월 10일이면 얼마 전이고 프리시즌? 걔만 하고 포칼 가기 전이네. 생각이 안 나. 편집까지 써줬는데. 그러니까. 잘 챙겨줘서 감사하다고. 오. 아. A매치 득점수는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? 저도 생각했어요. 8골 맞죠? 네, 맞아요. 네. 어, 이건 나도 생각했어요. 어쨌든 그건 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? 괜찮은 동생이. 사랑스럽죠? 전 조용한 편인데 영재가 이렇게 까불까불대니까 그래도 좋아요 이게. 아, 오히려 저기 프라이브룩처럼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둘 다 조용하죠. 네, 둘 다 조용하죠. 이재성 선수가 원래 좀 잘 받아주는 전 그냥 잘 들어주는 편이잖아요. 네, 네, 잘 들어. 뭐 까불어도 그냥 처음에 딱 합류했을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. 그래도 좋았죠. 훈련할 때도 조금 뭔가 이렇게 느낌적으로 하는 것보다 영재가 그래도 한 마디 더 해주고 아 그냥 그런 느낌으로 말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 영재가 감독님이 말한 거를 더 한국말로 이제 말을 해주니까 더 이해하기 쉽죠. 끝나고 와서 K리그 경기장에서 인터뷰 할 때도 네네. 피지컬 얘기 했잖아요. 네네. 자철이 얘기 하면서 네. K리그에서는 좀 제 템포대로 이제 좀 더 편하게 축구를 했다면 여기서는 그런 템포들이 조금은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죠.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잘 먹는 것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 특히 그렇게 애들이 튼튼하고 골이 큰지 조금 그 이해가 안 돼요.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것 같아 진짜. 저도 피지컬보다는 기술, 내가 가진 기술을 더 키우자 이런 마인드였는데 기술보다는 일단 먼저 피지컬이 더 먼저이구나 그래야 기술을 발휘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요즘.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분데스리가 온 한국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다 한 번씩 싸웠어요. 자철이도 볼프스부르크에서 싸웠고 손흥민 선수도 함부르크에서 한 번씩 그런 경험들 초창기에 있을 것 같은데
뭐 제가 실수하거나 훈련할 때 오늘도 뭐 슈팅 게임 할 때 엄청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선수들. 저가 실수하거나 짜증내는 거예요. 처음에는 뭐 아무 그걸 반응을 못했죠. 이제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왜 나한테 뭐라 하냐고 뭐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싸운 적은 싸운 걸 많이 봤죠. 근데 애들이 싸우는 거 많이 보고 근데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진짜 어깨 동무하고 그냥 가는 거 그냥 보니까 아 형들이 말한 게 진짜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. 중계 하다 보면 킬 경기에 한국 분들 꽤 잡히거든요. 여기 어떻게 보면 진짜 구석이잖아요. 독일에서. 근데 생각보다 한국 분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감사하죠. 뭐 일단 팬들이 진짜 여기 오는 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 팬분들도 오실 때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냐고 왔다 갔다 하시냐고 많이 그러는데 저는 전북 팬분들도 그렇고 또 여기 독일 내에서도 또 한국 분들이 유학하신 분들도 한 번씩 경기 보러 오시고 하니까 시간이 되면 제가 뭐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시간도 지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 독일 단톡방 있잖아요. 그때 처음 회식하고 지금 좀 소식이 뜸한데 제가 그때 한번 프랑크푸르트 저희가 갔거든요. 이번에는 함부르크 이쪽으로 올 차례거든요. 이제 저희가 멀었거든요. 갈 때 이제 형들이 올 차례인데 그래서 연락이 안 하는 건지 그때 모였을 때 원래 자철행이 사야 될 때 총룡형이 계산하더라고요. 아 이게 자철행이 독일 그 최고 오래 있었는데 뭐 다음번엔 사겠죠. 맞죠? 그때 아니 나도 저희 모였을 때 형이 계속 핸드폰으로 막 찍는 거 형 뭐 찍냐고 이제 곧 유튜브 한다고 그때 막 찍더라고요. 희찬아 반갑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저 재성리 아니야 모자 쓰네? 어? 저 맞네 오다리 우상이 형 아, 조용히 저 오다리 이거 왜 이렇게 반갑냐 동원이 형 동원이 지금 사인해주고 있어. 아 진짜? 한국분들한테 내가 프라이브크 가서 물어봤는데 선수들이 뭐 평소에 뭐하냐 그러면 대부분 그냥 넷플릭스 그냥 드라마.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김보경 선수가 유럽에 갔을 때 와이파이 잘 되는 거 살아야 된다 딱 첫 번째 조언이 그거였거든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. 유튜브 이런 거 자주 보니까 뭐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자주 보고 하니까 아마 영재가 그런 건 제일 잘할걸요? 뭐 어떤 드라마 위주로? 아니 주로 유튜브 웃긴 거 보고 그리고 영화 많이 봐요. 유튜브 아까도 우리 시작할 때 유튜브 좋아한다고. 네 유튜브 좋아해요. 유튜브 많이 봐요. 거기에 또 댓글도 막 난리가 하고 있어요. 이름 바꿔서 아 이름 바꿔서? 네.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면서 아니 혹시 그 슈퍼친도 한번 몇 번 왔다 가셨습니까? 자철이 형 우는 거 좀 그거만 보고 어땠어요? 그 말 나온 김에 우는 거 그거요? 같이 마음이 아파. 아 전혀 이해를 못하겠던데 저는 슈퍼맨 잘 봐요. 슈퍼맨이랑 슈퍼러브 뭐 연기 다들 못하게로 한 거죠 다. 신태훈 그게 어떻게 오케이 컷이에요? 그게 그냥 적당히 대사 안 틀리면. 근데 구자철 생각보다 잘하지 않았나요? 그랬네. 나 여기 정착할 때 구자철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? 많이 받았죠. 전화해서 많이 물어봤죠. 뭐. 또 근데 그 형 너무 잘생겨주는 밤에 또 통화를 이제 좀 끊고 싶은데? 아 근데 진짜 고마웠죠. 처음에 너무 자세하게 알려줘서 직구 하는 거랑 보험 드는 거, 뭐 차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는 데 좀 도움 많이 됐어요. 여기서 만났죠, 처음. 여기 독일에서. 처음에 그 예전에 슈틸리케 감독님 계실 때 올림픽 팀이랑 국가대표팀 그 외국에서 하는 분들 운동에서 만나는데 그때 인사 잠깐 하고 연락하셨는데 좀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이후로는 좀 연락 안 했어요. 아 자철이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? 제가 받는 느낌에 그런 형은 아닌데 그냥 좋아할 텐데 이거 보잖아요 영상? 무조건 연락 옵니다. 이름? 서영재. 생년월일? 95년 5월 23일. 포지션? 왼쪽 수비수. 현재 최대 관심사? 이재성.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? 칼, 불, 이재성. 보여야겠다. 눈 조그만 여기 걸리면 다 못 빠져나가더라고. 우리 여자가 아니니까 뭐라 할 수가 없네.